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즘 핫한 릴리바이레드 신상 애쉬레터 에디션 전제품을 활용한 갬성춤만 모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온도별로 세부한 통별 애쉬 신상 팔레트 3종 리뷰는 물론이고요. 찐으로 애정하는 최애템부터 립글 조화 거기에 네일 추천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릴리바이레드 애쉬레터 에디션. 그럼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신상 팔레트 3종 밀착 리뷰부터 함께 볼 건데요. 그동안 릴리바이레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갬성 한가득 팔레트 아닌가요, 친구들? 그래서 가을만 되면 약간 세상 붉고 엄한 컬러들로만 한가득인 팔레트만 출시돼가지고 웜웜 우셨던 분들, 그리고 애쉬라는 컬러가 갬성 있고 유행인 건 알겠는데 뭔가 도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또 팔레트 사용할 때마다 섀도우가 찍혀가지고 경계가 생겨서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 화일모 친구들 들까지 모두 릴리바이레드 신상 팔레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약간 지금 놀이공원 알바생 같았죠? 정말 그만큼 다양한 무드로 출시가 됐어요. 톤별 애쉬라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는 애쉬를 세분화해가지고 웜톤 1호, 쿨톤 2호, 뉴트럴 3호, 정말 각 톤에 최적화된 톤별 애쉬 팔레트 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 고민되실 거예요. 어떤 거를 구매할지. 먼저 1호, 친애하는 나의 시나몬에게. 이 팔레트는 웜톤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쉬 시나몬 컬러의 팔레트로 정말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가을 팔레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뭔가 가을 팔레트가 출시됐다라고 하면은 붉은 컬러가 메인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릴바레에서는 붉은기를 살짝 빼고 애쉬 컬러를 싹 넣어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갬성을 잘 구현을 해냈고요. 거기다가 컬러들이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맑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뭐 음영, 아이라인까지 차곡차곡 쌓았을 때 물들듯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 또 글리터까지 세상 영롱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양한 룩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 팔레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미쳤습니다. 진짜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 올려줘도 전혀 찍힘 없고요. 정말 맑게 맑게 화일모 분들도 누구나 손으로 쓱쓱 고퀄리티로 하실 수가 있게 출시가 됐어요. 진짜 글리터도 밀착력이 미쳤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릴 건데 아 진짜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이 팔레트는 제가 오늘 활용한 팔레트인데요. 후니언픽. 마찬가지로 활용도 높은 컬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갬성 13분 들어간 애쉬 모브 팔레트 제품이거든요. 다들 지금 이거 뽐뿌 오셨죠? 후니언픽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사야겠다 하셨죠? 정답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쿨톤 팔레트가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 활용도가 좀 낮은 뭔가 뻔하디 뻔한 그런 조합으로 조금은 지치셨던 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뮤트한 라벤더와 그 로즈의 사이, 그 오묘한 모브 느낌 느낌을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여기에도 애쉬 컬러가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갬성 가득하거든요. 무드 있는 느낌, 뭔가 기존의 모브에 필터가 씌워진 느낌. 또 릴바레가 모브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톡 사용해준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이 머스켓 샤워, 이 모브 NLDB도 다들 아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꿀조합으로 제가 또 메이크업 룩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여튼 모브 맛집답게 모브를 정말 기깔나게 뽑아냈고요. 마찬가지로 발색도 굉장히 맑게 맑게 올라가서 저 오늘 손으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화알모 분들도 뭉침 없이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 있는 글리터가 정말 미쳤어요. 지금까지 사용해본 팔레트들의 글리터 중에서 제일 밀착력이 좋고 폭신폭신하게 가볍게 올라가는 글리터예요. 정말 이 반짝반짝함이 밀착력 있게 쫙 가루날림 없이 예쁘게 올라갑니다. 특히 저는 글리터 컬러 애교살에도 발라주는데 애교살에 올려줬는데도 하나도 가루날림 없이 떨어지는 거 없이 예쁘게 고정이 싹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모습은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3호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요 컬러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뭐야. 지금 다 사라는 거야 뭐야. 아 근데 다 사셔야 돼요. 요 팔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샘플 단계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애정하는 컬러들로 조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갬성 뭔가 인스타 감성 중에서도 그 뉴트럴한 애쉬빛을 굉장히 잘 담은 웜톤 쿨톤 분들 모두 도전해볼 수 있는 미지근한 뉴트럴 팔레트고요. 살짝 카키빛도 도는데 과하지 않게 정말 적당하게 출시가 돼서 요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주면 정말 세피아 필터를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컬러 같은 경우는 쉐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원 팔레트 또 여행 갈 때 챙겨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리터가 아, 너무 적절하게 잘 들어갔어. 어떻게 이렇게 제형도 딱딱 나눠가지고 넣었는지 정말 릴바레 팔레트 맛집이야 진짜. 그만큼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컬러로 이렇게 3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레트 출시가 되면은 한두 개
빼면 딱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오기 마련인데 릴바레 이번 3종은 다 예뻐요.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기존 릴바레의 베스트 버전인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의 소프트 버전인데요. 이번에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발림감부터 보여드리면 세장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밀착력이 좋은데 입술 주름 끼임이 제로입니다. 거기다가 마무리는 편안하게 보송해지는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벨벳 틴트라고 하면은 뭔가 거부감이 드셨던 분들, 어머나 세상에, 요거는 꼭 써보세요. 진짜 벨벳 틴트는 건조하다, 요 공식을 완벽하게 깬 그런 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절대 얼룩덜룩 발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얇게 바르면 지속력도 꽤 나기라서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자주 이렇게 먹다 보면 립 없어지잖아요. 얘는 워낙에 밀착력도 높아서 그런지 지속력도 정말로 좋아서 이런 코 시국에 사용해 보시기에 진짜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발색을 보여드리면 10호부터 13호까지 갬성 10스푼 되면 중채도 중량도의 가을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그 중에 후니언 픽을 꼽아라 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2호 팔레트 사용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11호하고 13호 요 두 가지 그라데이션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 포인트 컬러로 탁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짜르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나 오늘 약간 감성 있는 느낌이었지. 딜리바이레드 피팅 글로우 쿠션 21호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가볍게 찍어서 올려주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촉촉하다. 일단 베이스가 화사해야지 색조를 올렸을 때 좀 더 잘 어우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21호 컬러를 준비를 해왔고, 봐봐봐. 근데 진짜 촉촉하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이 쿠션 퍼프가 평범한 듯 하지만 여기가 쉐입이 싹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얄쌍하게 발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 요 화사한 요 맛이야. 나 어떡해. 저 감성 있는 거 포기해야 되려나 봐요.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컷 부분도 잘 올려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눈두덩이에 쿠션 파운데이션이 아예 안 발려져 있으면 섀도우가 안 올라갑니다. 굉장히 연하게 안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베이스는 이런 느낌. 피팅감 있는 반딱반딱한 요 느낌 살려주셨고요. 요게 잡티. 잠시 밀착을 시킬 시간 동안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 먼저 여기 있는 요 컬러로 깔아줄게요. 가볍게 콕콕콕. 근데 요거 완전 진짜 키보드처럼 너무 귀엽다. 명확하게 다 채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만 너무 텅텅 비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스키니 마스 브라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쿨톤이니까 오늘은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무르지 않아서 화알목 분들도 요거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라우. 그 다음에 컨실러 떠더더더. 적당히 노란기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버에 용이합니다. 컬러 딱 좋아요. 컨실러 근데 밀착력 진짜 좋다. 지금 보시면은 저 여기 약간 홍조 있잖아요. 요거 살짝만 눌러볼게요. 가볍게 딱 한 번만 콩 이렇게 한 다음에, 어머 이 다크서클 커버도 잘 되는데? 두꺼워지지 않게 양조절 해가면서, 어머 뜻밖의 꿀템 발견. 릴리바이레드 컨실러 잘하네. 이거 진짜 좋다. 그럼 이제 본격 메이크업 스타트. 이번에 핫한 신상이죠.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브라부터. 오늘은 화알못 분들을 위해서 손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2라고 적혀있는 첫 번째 컬러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번 팔레트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올려줘도 굉장히 곱게 올라가고요. 뭉침 없이 진짜 이쁘다.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사실 브러쉬 없이 손으로만 메이크업 하는 거. 은근히 손으로 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근데 이거 음영 진짜 잘 깔린다. 지금 보이세요? 제 음영만 깔았는데도 괜찮... 극하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여기 뒤에도 조금 깔아주시고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잘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가운데 모브 컬러 올려주셔야죠. 여기 눈가 주변에 가까이 해가지고 아까보다는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헐 너무 예쁘죠? 그니까 이번 팔레트를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딱 그 뮤트한 느낌 있잖아요. 모브한 느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퍼스널 컬러가 사용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컬러군인데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컬러들을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런 컬러들 눈두덩이 딱 올리면 굉장히 칙칙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칙칙하잖아. 감성은 있으면서 내 얼굴을 제대로 이렇게 살려주러 어머 딱 이 느낌이잖아. 그리고 지금 누가 보면은 오히려 평소에 브러쉬로 메이크업한 것보다 지금도 정교하지 않아요? 나 지금 말까지 더듬어. 어머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찍히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쓱쓱쓱쓱 올라가지? 쟤 이렇게 손으로 할 때마다 신기하네. 브러쉬보다 손이 낫다. 릴바레 팔레트와 함께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아래도 새끼손가락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어머
딱 들어갔죠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컬러 얘로 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여기 뒤에만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솔직히 딱 이렇게 봐요. 지금 나 이거 브러쉬로 메이크업 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모브가 아니라 애쉬 컬러가 싹 스며드는 그런 모브라서 진짜 묻어있는 느낌? 약간 필터를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요 지금. 아 진짜 모브 마침 난리 난다 진짜. 그 다음에 요 글리터 올려줄 거거든요. 진짜 이거 어떻게 안 사? 보이죠? 요 글리터. 근데 이 글리터도 밀착력, 와 솔직히 아 진짜 어떡하니? 한번 깐 다음에 앞뒤로 살살살. 와 근데 이거 자체 양 조절되면서 굉장히 은은하게 예쁘게 올라간다. 근데 지금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얘가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가루날림 1도 없어. 글리터 원래 사용하면은 눈 밑으로 눈두덩이 여기 떨어져야지 그게 정석이잖아요 보통. 지금 떨어지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예쁘게 좀 싹 올라갔거든요. 와 근데 어머 지금 무드 뭐야?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어머.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글리터도 있거든요. 얘 가볍게 갖고 와서 아 진짜 나 글리터 절대 못 참지. 화려한 글리터 올려줘야지 또 후니 요렇게 콕콕콕. 와 근데 밀착력 이거 무슨 일이야? 얘네 근데 글리터 애교살에 올려줘도 되겠다. 하나도 안 떨어지네. 심각할 정도로 밀착력이 너무 좋고 분위기 쩔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다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글리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눈두덩이에 파라라라 이렇게 퍼서지거든요. 근데 얘는 딱 그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 그라데이션이 사사사사해. 친구들 요거는 진짜 사용해보시면 브러쉬로도 물론 잘 되겠지만 손으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이거 있잖아 친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 나 이제 메이크업 해야지 쓱쓱쓱쓱쓱쓱쓱 이렇게 바르고 출근하셔도 진짜 만족감 높을 그런 팔레트입니다. 갑자기 흥분했어.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여덟 번째 컬러 갖고 와서 여기 앞쪽 있죠? 살짝 음영감. 앞쪽에 음영감을 주면은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죠. 여기도 와 진짜 브러쉬를 올린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도 음영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속눈썹 바짝 올려주신 다음에 요거 릴리바이레드 9to9 서바이벌 컬러 카라. 저는 블랙 브라운을 사용해 볼게요. 양쪽 다 마스카라 쫙 올려줬고요. 오오오! 여러분 애교살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가운데 컬러 있죠? 이거 손가락에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눈 음영 잡고 갈게요. 원래라면 제가 이것도 브러쉬로 하는데 손으로 지금 해봤거든요? 된다. 아 여기는 약간 새끼손가락으로 해도 되겠다. 브러쉬 바꿀게요. 손브러쉬. 아까 모브 컬러 가운데 세 번째 컬러로 세미 스모키 yeah, be the tomboy. 메이크업은 감성이 있을지언정 내가 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애교살 이거 진짜 제가 화알모치 특기로 한 100만 번은 보여드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올려주기 전에 가볍게 쿠션 톡톡톡톡 해주실게요. 가볍게. 그 다음에 글리터를 해주면 예쁘잖아요. 요거 두 번째. 저보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손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저는 5번 컬러. 좀 더 글리터가 화려했으면 좋겠어서 너무 세게 말고 이렇게 은은하게. 아! 이거 단색 섀도우도 내주세요. 담당자분들한테 막 계속해서 요청 들어가고 있어. 이거 단색 섀도우 내주셔야 돼요. 이번에 글리터 미쳤다. 이게 쿠션 글리터라서 손으로 해도 밀착력 쩔고요. 이렇게 브러쉬로 해줘도 가루 날림 없이 진짜 잘 올라가요. 그리고 타 브랜드 제품 중에 이렇게 글리터 올리다가 애교살 올리다가 막 이게 갈라지고 벗겨지고 난리 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이 균일하게 너무 예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빠르게 쉐딩 타임. 저는 지금 쿨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를 잘 안 잡아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성숙한 느낌을 위해서 이 무드 있는 느낌을 좀 살려봐야 되니까 코를 너무 짧지 않게 얄쌍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릴바의 쉐딩 그동안 왜 안 유명했지? 이게 예쁘다. 턱 쉐딩까지. 나 완전 무드 있어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민망할 때 나오는 너털 웃음. 그럼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11호하고 13호 활용을 해볼게요. 얘네가 쿨톤 느낌 낭낭하거든. 진짜 후니언 피기거든. 이게 11호. 딱 오늘 그 모브 메이크업이 찰떡인 그 컬러죠. 그리고 13호. 아련한 옛사랑인 척. 대체 네가 뭔데 날 울려. 요런 느낌. 이거 11호. 이렇게 발려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동안에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슈크림 같은 제형의 틴트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달라. 촉촉한데 진짜 부드럽고 이게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속력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입술에 주름이 진짜 많은데 주름 끼임도 제로예요, 제로. 지금 손으로만 그라데이션 했는데도 예쁘죠? 베이스로 이런 느낌. 건조함 없이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보송해지는 텍스처로 발렸고요. 포인트로 13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얘는 가볍게 요거지. 이게 꿀조합이지. 카메라 톡톡톡톡 가볍게 너무 퍼뜨리지 않고 딱 요 정도로만. 지금 얼굴에 형광 빡 들어온 요 느낌 있죠 지금. 이 아이 메이크업을 더 예쁘게 표현해주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와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입술에 주름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이렇게. 근데 저는 촉촉 틴트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머스캣, 샤워, 이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를 가볍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안쪽에만 립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푸니언 뉴 컬러 품절되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어머 영상 보면서 영업당했어요. 요거는 사야 돼. 블러셔는 저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컬러 가볍게 이렇게 올릴게요. 이게 가루가 곱잖아요. 그래서 스펀지를 이렇게 올려도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잘 올라간다. 브러쉬로도 가볍게 한 번 더. 아 릴바레 근데 이번에 진짜 팔레트 미쳤다. 진지하게 이번 신상으로 릴바레 색조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상승할 것 같아. 아 미쳤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이 메이크업부터 립 메이크업.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출시 예정인 네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미쳤어요. 얘는 추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꼭 구매해보시고요. 저는 요 중에서 후니언 픽은 02 얘도 모브입니다. 완전 투명하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발려요. 네일 한 듯 안 한 듯 감성을 스며드는 요 느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했으니 무드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 핫한 릴리바이레드 신상 애쉬레터 에디션 전 제품을 활용한 감성충만 무브 메이크업을 함께 봤는데요. 온도별로 세부화한 톤별 애쉬 팔레트로 3종이 출시가 된 만큼 우리 친구들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찰떡같은 제품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는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이 되는데요. 무드 키보드 팔레트는 27,000원에서 37% 할인된 16,900원에 무드 라이어 벨벳 틴트 누드 라이어는 10,000원에서 38% 할인된 6,20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릴리바이레드 신상 애쉬레터 에디션과 함께 감성 있는 메이크업 완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